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라이더 유니온의 교섭을 거부한 배달대행사 총판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라는 판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엄청난 일이죠. 네. 네, 역사적인 된 일입니까? 네. 예,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이거 보고. 예. 일단은 저희가 경기도 시흥에서 벌어진 네. 일인데요. 예. 엄청나게 긴 역사. 거의 반년 동안 저희가 준비를 한 그쵸. 겁니다. 예, 2024년 5월 4일에 5월부터 예, 집요하게 이렇게 따라왔군요. 신규 조합원 네. 교육 및 간담회 네. 진행해 보고 예. 했는데 이게 뭐냐면 이때쯤에 시흥 지역의 배달료를 3,800원에서 2,500원으로 깎아버렸어요. 네. 몸에. 그래가지고 이 조합원들이 조합에 가입을 해서 라이더 유니언 연락이 온 겁니다. 아시죠? 이 구교현 위원장님. 네, 우리 위원장님. 예, 매우 이제 네. 티시죠? 이렇게 구교현 위원장님이 한 가운데에 네. 있고 여기 시흥 지역 그 조합원들이 모인 겁니다. 어떻게 이거 해결할 방법이 없냐. 네네. 같이 뭉쳐보자. 라고 한 것이 2023년 5월 4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여기서 무슨 얘기를 했냐. 조직을 만들자. 라는 거를 결의를 합니다. 되게 역사적인 날이었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예. 우리는 또 말만 하고 집행을 안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예. 아, 근데 라이더 유니온은 합니다. 그래서 5월 18일. 이렇게 많은 라이더 분들이 모였습니까? 발족식 시흥에서 네. 네. 5월 18일 역사적인 날이죠. 네. 네, 저항의 역사인데 저희 시흥지회가 발족을 하면서 이렇게 많은 조합원들이 뭉치는 거죠. 결의를 한 겁니다. 네. 그리고 조직을 만들어서 뭘 하냐? 네. 조직을 만들었으니까 이제 단체 교섭을 해야죠. 노동조합의 가장 큰 힘이 뭐냐? 협상. 이렇게 네. 모인 분 이유가 협상을 통해서 삭감된 임금을 제대로 만들고 그다음에 네. 수수료, 불투명한 수수료 체계를 제대로 하자. 네. 여기서는 세무신고 대신 해준다 그래가지고 하루에 1,000원씩 걷었어요. 기장료로.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예, 네.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한 10만원, 5만원 주면 되는데 아니 대체 왜? 예, 네. 1,000원이면 거의 한 달에 3만원이고 그렇죠. 1년이면은 상당한 금액이 30만원 넘는 금액이 아니 그러니까요 이 말도 안 되니까 일대에서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데 시흥 지역 라이더들이 참지 않고 조직을 만든 겁니다. 누가 만들어줬다? 네. 라이더 유니온이 아닙니다. 다 모았어요 자기들끼리. 네. 여기 현장에 있는 라이더들이 이 시흥에서 이 일반대행 네. 단체 교섭 약간 균열을 그렇죠. 만들어내는 첫 정말 역사적인 그렇죠. 일이네요. 정말 많은 분들이 네. 말로 하십니다. 네. 아, 요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된다고. 네. 근데 시흥은 반대였어요. 모아놨어. 네. 모아놨으니까 어떻게 해. 같이 해보자. 이렇게 진짜 동지적인 관계로. 그러면 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너무 감동스럽죠. 그렇죠. 아, 네. 열심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제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5월 24일. 단체 교섭을 위한 준비 네. 저의 뒤통수입니다. 보시는군요. 네. 네. 그래가지고 이때부터 단체 교섭을 하고 단체 교섭이 뭔지 교육을 먼저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기간이 오래 걸린다 라고 말을 했지만 12월까지 걸릴지는 몰랐습니다. 네. 그래서 네. 하고 요거 하고 나서 사용자들과 좀 미팅을 해보자. 일반 대행사 사장님이 다 나쁜 사람이 있는 거 아니다. 네, 조금 협조할 수 있는 사람도 네. 있다라고 해서 사전에 미팅을 하고 네. 거기서 이제 시흥 지역의 주요 배달 대행사가 4개 정도가 있었는데 네네. 바로고 만나 플러스 만나 투 생각대로 네. 그래서 바로고와 만나 플러스가 양대 산맥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교섭을 통해서 아, 요렇게 이 배달료를 2,500원으로 떨어뜨린 거는 바로고 만나플러스의 의지가 아니고 예. 경쟁사들이 저가 영업을 해서 어쩔 수 없이 내렸다. 오호. 그래서 예. 단체 교섭을 해서 네. 공정한 시장 질서 만들면 나도 예. 좋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아, 그런 발언을. 예. 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네. 두근두근 아, 이거 잘 해볼 수 있겠다. 믿고 헤어지고 네. 단체 교섭을 하자라고 했더니 단체에서 필요 없다. 갑자기 입장을 싹 바꾸는 거야. 아, 어떻게 이렇게 돌변합니까? 아, 그래가지고 네. 너무 화가 나가지고 6월 28일에 저희가 집회를 했습니다. 아, 결의대. 그래서 네. 조합원들의 의지를 모아가지고 단체 교섭 승리 해보자.
했고. 야, 정말 멋있습니다. 예. 네. 누가 했다? 아, 시흥. 시흥에 있는 노동자들이 자주적으로 모여서 진행하는 거. 우리는 도화 맞추는 거. 와. 그리고 방향. 주소만 찍어주는 거. 네. 아, 여기로 가야 돼, 가는 게 좋겠다. 네. 내비게이션 역할만 했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집회만 하는 게 아니라 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회, 그러니까 교섭을 네. 거부한 부당노동회로 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당노동회로 걸었더니 새로운 단체가 갑자기 등장합니다. 오, 어떤 단체인가요? 예, 사단법인 전국 1인차 배달 라이더 협회가 해서 네네. 이름은 라이더들이 가입하는 조직 같죠. 오, 라이더들이 모인 협회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니, 배달대행사 사장들이 모이는 곳이더라고요. 어, 이거 되게 기만적인 네, 이름이 단체명이네요. 여기 회장이 밴드에 예, 네이버 밴드. 네이버 밴드에 네네. 라이더 유니온이 조합원들 늘리려고 한다. 2만 원 받으려고. 오, 뭐 그런. 조합원들한테 2만 원 받아서 적자입니다. 예. 네. 그게 저희가 2만 원 받아서 6천 원은 풀빵 공제해서 조합원 그쵸. 복지 사업을 네. 하고 14천 원에서 밥상 모험에 밥값 나가고 플랜카드 제작하고 네. 인건비 주고 그 임대료 내고 네. 이런 건 없어요. 어렵게 네. 적자입니다. 예. 네. 네. 돈을 더 많이 내면서 활동해야 간부들이 고 얘기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이런 흑색 선전이잖아요. 예. 교섭을 할 필요도 없다는 것도 말도 안 되고 그래서 전국 1인차 배달 라이더 협회에서 규탄하고 원희룡 장관한테 이게 국토부에서 사단법인을 내줬거든요. 오, 그렇군요. 감사 감독권 네. 행사해라 라고 했고 여기 이분이 민형기 노무사라고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노무사님이십니다. 아, 훌륭한 또 이분이 12월 1일의 승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십니다. 우리한테 공공운수노조 법률원이 있었던 그렇군요. 그래서 이거를 네. 규탄 기자회견을 한 다음에 민영기 노무사님한테 제대로 대응을 한번 해보자 라고 의논을 했고 왜냐하면 바로고에서 갑자기 변호사를 변호사를 선임했습니까?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오, 그래서 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노사와 교섭을 안 하고 변호사까지 이제 계약을 하는 사람 그 돈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돈 아껴가지고 그냥 수수료 좀 제대로 좀 하는 게 더 나은데 변호사까지 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민형기 노무사님한테 SOS를 쳤어요. 네. 그래서 민형기 노무사님이 서류를 잘 작성하고 현장 노동자들이 총판 그러니까 바로고 일반 대행사를 총 관리하는 총판이 실질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자료들 이 노사관계가 있다 이런 것들 자료들 착 모아놔가지고 그 증거들을 다, 네. 다 모아가지고 노동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난 12월 8월, 네. 1일에 오, 이 기자회견 이후로 한 3, 4개월 걸렸네요. 예, 예, 네. 엄청 많았어요.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저희가 들어가가지고 네. 민형기 노사님 사진도 있었는데 훌륭하십니다. 예. 어떻게 됐냐 예. 부당노동행위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노동행위로 저희를 인정을 해줬고, 네네. 바로고가 잘못했다. 근데 오오. 재밌었던 게 여기서 변호사님이 오셨잖아요. 네네. 핸드폰 하나 딱 들고 오셨어요. 왜죠? 네, 관련 서류는 하나도 준비를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서류 가방 같은 걸 들고 오잖아요. 포기한 건가요? 아니 포기는 안 하셨어요. 네. 근데 이제 묻는 질문에 제대로 답도 못 하시고 그러니까 배달 사는 어렵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게 또 사장님들 오실 줄 알았는데 또 사장님들 안 왔어요. 오셨으면 좀 대화도 하고 이럴 생각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럴 거면 왜 이렇게까지 핸드폰을 했을까. 그래서 어쨌든 네. 변호사님한테 돈 쓰고 네. 결국에는 그러니까요. 교섭을 해야 되는 상황. 그걸로 좀 이 문제 해결하고 배달료 문제도 해결하고 그렇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돈을 왜 이런데 어차피 이렇게 될 거를 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그거를 4개월 동안 계속 설득했는데도 네. 안 믿으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향후 교섭 절차 어떻게 되는지 네. 설명해 주시죠. 예. 12월 1일날 금요일에 그 지방노동대 노동위원회 결과는 네. 그 당일 밤 8시에 나오거든요. 네네. 그리고 판정서는 한 달 뒤에 네네. 예. 옵니다. 판정서 아직 안 왔고요. 어쨌든 우리가 인정받은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다음 주인 오늘 월요일에 네.
저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네. 교섭을 이제 하자. 부당노동의 판정이 네. 났기 때문에 교섭하자라고 했고요. 오늘도 교섭 공고를 안 하게 되면 이제 부잉에 네. 또 부당노동행위 또 네. 저지를 하신 거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형사적인 수단까지 좀 생각하고 네. 있고 그다음에 교섭 공고를 하고 그 7일간 공고하고 다른 노동조합이 있는지 또 네. 절차들이 있거든요. 그게 한 절차가 있군요. 한 네. 2, 3주 걸립니다. 3주. 네. 그럼 그 시간이 남잖아요. 예. 이 동안에 이제 조합원들이랑 같이 모여가지고 교섭 요구를 어떻게 할 건지 요구사항 그다음에 네. 교섭위원 교섭위원 선출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일반 대행사 사장님들이 교섭이 뭔지 모르잖아요. 네, 그렇죠. 한번 생소하실 것 같습니다. 네. 한번 간담회를 네. 이제 제안드릴 예정입니다. 교섭이 다 들어온다고 하시면 네. 그래서 사용자와 간담회를 해서 요거는 시흥지역 집단 교섭을 최초로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좀 실제로 네. 이루어지고 하면은 네. 이 지역 사회의 파급 효과도 크겠지만. 네. 이게 좋은 사례로 남아서 이제 다른 지역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전국으로 뻗어가는 거죠. 왜냐하면은 일반 대행사는 7,900개거든요, 전국에. 네. 수십 개가 쪼개져 있기 때문에 하나의 업체라고만 하면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네. 여러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배달 대행사를 모아서 네. 지역별 집단 교섭을 하는 게 목표고 시흥 지역에서 이게 됐다. 심지어 이게 총판이 사용자로서 판정이 났기 때문에 네네. 근무 조건을 결정하는 사용자다, 네. 노동조합 교섭 대상이다 났기 때문에 네. 각지 지역의 주요 총판들과 지역별 교섭을 할 수 있다는 거. 네네. 그래서 이걸 잘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기본 협약서라고 해서 네. 교섭의 절차, 시기, 노동조합과 어떻게 만날 건지 네. 이 법칙을 정하는 기본 협약서를 작성하고 상견례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단체 교섭을 하고 단체 협약안에 대해서 합의를 하면 체결이 되는 거고 안 되면 또 노동위원회에 가가지고 저희가 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측의 그렇군요. 입장과 노측의 네. 입장이 다르면 네. 조정을 신청하고 조정이 네. 결렬되면 파업권을 얻게 됩니다. 오, 파업 투쟁을 할 수도 있다. 예. 예. 그러면은 최초의 예. 시흥 지역 집단 파업도 가능한데 저희가 그 파업을 하기 전에 네. 그냥 지역별로 단체 협약을 맺으면 좋겠다. 우리 네네. 첫 단협이기 때문에 그렇죠. 너무 많은 요구는 할 수가 없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